아, 200m 여자 중등부의 결승전인데요. 아, 요즘 상당히 그야말로 200m 또 100m 여자 중등부의 그런 경쟁들이 상당히 압권입니다. 결승 경기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어떤 선수가 웃을지 궁금합니다. 자, 참가 선수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레인입니다. 세종중학교의 서한울 선수입니다. 세종시 대표. 2레인 서울 월천중학교입니다. 김예리 선수 나와 있습니다. 3레인 서울 월천중학교 이채원 선수가 서울 대표로 나왔습니다. 4레인 경북 대표 다산중학교의 기영란 선수입니다. 5레인 대구 대표 경명여중의 이다인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경남 대표 거제중앙중의 민소윤 선수는 6레인을 배정받았습니다. 7레인 경기 용인중학교의 박은서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8레인 울산 스포츠과학중학교의 장수인 선수가 출격합니다. 자, 4레인에 위치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기영란 선수는 중학교 1학년이죠. 네.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나라 초등학교 200m 한국 기록 보유자입니다. 네. 자, 중학교에 와서도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경북 다산중학교 기영란 선수예요. 네. 체육사 100년이 넘었는데 네. 103년이 되었는데 200m 초등학교의 기록 보유자죠. 네. 기영란 선수.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도 네. 100m에서 어제 금메달 땄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기영란 선수가 앞서 나가요. 네. 자, 초반부터 기영란의 질주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자, 기영란 빠릅니다. 중학교 1학년 선수가 네. 언니들은 모두 뒤를 따돌리고. 그렇죠. 중학교 1학년인 선수거든요. 기영란. 그렇습니다. 현재 선두. 자, 빠르게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영란. 자, 그리고 그 뒤는 5레인이 있고 있습니다. 기영란 선수 오늘 200m를 가져갑니다. 금메달은 경북 다산중학교의 기영란 선수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은메달은 경명여자중학교 대구의 이다인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했죠. 그렇습니다. 자, 경북 다산중학교의 기영란 선수, 중학교 1학년 선수가 자, 이번 대회 여자 중등부 결승전에서 자, 200m 우승을 차지합니다. 어제 100m 경기에 이어서 200m도 금메달을 가져갑니다. 뛰어난 선수예요. 네. 네. 자, 카메라를 보면서 엄지척을 올려주는 기영란 선수. 저희들도 엄지척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25초 84의 기록으로 경북의 기영란 선수가 금메달, 대구의 이다인 선수가 은메달, 경기의 박은서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공교롭게 어제 100m 결과와 거의 동일한 메달리스트예요. 네. 100m 금은 동이 네. 200m에 똑같이 금은 동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0분의 6초 차이로 이채원 선수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한판이었어요. 자, 스타트 하자마자 네. 저렇게 바로 올해인의 이다인 선수하고 같이 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순발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순발력만 좋은 게 아니라 네. 마지막 그 150m를 지나면서부터 되게 속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네. 기영란 선수는 속력이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피니시까지 그 스피드를 이어주는 모습. 네. 중학교 1학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영란 선수입니다. 네. 악바리 같은 근성을 보여주는 기영란 선수의 질주입니다. 대단한 그런 경기였고요. 200m 여자 중등부의 챔피언 기영란 선수였습니다.